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닭 네일아트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르꼬크 브랜드 로고가 닭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르꼬크 네일아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손톱 상태가 엉망이라서 네일껌으로 팁을 붙이고 아트를 했지만 꼭 프리퍼레이션을 마치고 베이스젤까지 바른 손톱에 아트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엄지에 빨간색 컬러를 투코트 해주세요. 젤 클렌저나 알콜로 미경화제를 닦아주시고요. 흰색 페인팅 젤로 르꼬크 로고의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짧고 굵은 곡선을 하나 맨 위 가운데에 그려줍니다. 이제 머리 부분부터 몸통을 조금씩 그려주세요. 이런 그림을 그리실 때는 종이에 먼저 여러 번 그려보신 다음에 손톱에 그리셔야 감이 잡혀서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저 앞부분을 너무 불룩하게 그려서 납작한 브러쉬로 조금씩 지워가면서 라인을 정리해 주었어요. 잘못 그린 부분들을 지운 다음에는 선을 다시 그려서 수정해 줍니다. 이제 입부분 아래쪽에 달린 볕도 그려줍니다. 아랫부분이 살짝 넓고 사각형 모양을 한 물방울처럼 그려주세요. 이렇게 라인만 따고 살짝 큐어링을 해줍니다. 이제 안쪽을 흰색 컬러로 채워서 칠해주세요. 투코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페인팅 젤을 사용해서 2017이라고 숫자를 적어주었어요.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 소지에 흰색 프렌치를 넣어주세요. 투코트 해주세요. 그리고 약지에는 흰색 컬러를 풀로 발라줍니다. 역시 투코트 해주시고요. 프렌치 넣은 곳들에는 라인을 따라서 빨간색 컬러로 선을 그어주세요. 10초 정도만 큐어링을 해주시고요. 빨간 선 아래에 파란색으로 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약지에는 빨간색 컬러로 삼각형을 그려줄 거예요. 먼저 꼭지점들의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점들을 이어서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잘못 그린 부분들은 납작한 브러쉬로 정리해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10초 정도 큐어링을 하신 후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2017이라고 숫자를 적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탑젤을 한 번씩 발라줍니다.
큐어링 후 미경화제를 모두 닦아주시면 정윤연 붉은 닭 르꼬크 네일아트 끝. 오늘은 정윤연 새해를 맞이해서 닭 네일아트를 해보았는데요. 붉은 닭의 해이니까 바탕을 빨간색으로 해서 아트를 해보았습니다. 닭 하면 딱히 떠오르는 캐릭터가 없어서 닭 르꼬크 로고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르꼬크의 로고는 프랑스의 국가 상징 중 하나인 수탉을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 정윤연에는 계획하신 것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